안녕하세요. 이번에 소개해드릴 곳은 31평 상수 두선 2부 아파트예요. 바로 북쪽에는 젊은 혈기가 흐르는 홍익대가 인접해 있고 바로 앞에 서강대교를 건너면 여의도가 코앞인 곳에 위치해 있어요. 이번 현장은 간단한 기본 공사와 가구 제작만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근사한 집이 완성됐답니다. 그럼 저와 함께 집 구경을 떠나볼까요? 흔한 30평대 아파트처럼 이곳도 현관이 작고 신발장이 부족했어요. 그리고 현관에 신발만 보관하나요? 우산을 비롯한 다양한 물건들도 보관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거실과 현관 사이에 가벽을 쳐서 키 큰 장을 새로 만들고 이제 현관 양쪽에 수납장이 통로처럼 새로 생겼으니 멋진 중문으로 활용 점정을 찍었어요. 이 집은 전체적으로 벽면과 천장을 직물 느낌의 화이트 실크 벽지로 마감하고 바닥은 오크뉴 클래식 강마루를 깔아드렸어요. 거실은 이미 발코니 확장이 되어 있었고 가림막이 쳐진 확장부에 벽면과 색이 어울리는 공틀 도어를 설치해서 기능성과 비주얼을 살렸어요. 주방엔 아주 작은 변화가 생겼어요. 싱크대 옆에 있던 냉장고를 싱크대 반대편 벽면으로 옮기고 냉장고가 있던 자리만큼 싱크대와 상부장을 확장했어요. 하지만 아직 해결해야 할 문제가 남았으니 그건 바로 식탁을 배치하는 문제였어요. 평면도를 보면 주방에 냉장고와 식탁을 같이 놓기 어려운 걸 쉽게 확인할 수 있어요. 이럴 때 주방 옆 발코니를 확장해서 냉장고를 넣고 주방의 여유 공간에 식탁을 배치하면 좋겠지만 이번 현장은 주방 발코니 확장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식탁을 놓을 다른 대안이 필요했어요. 다른 집들은 식탁을 거실 발코니 확장을 한 곳에 놓기도 했지만 고객님께선 주방과 다이닝 공간이 가깝길 원하셨어요. 그래서 주방 바로 옆에 4인용 식탁이 충분히 들어갈 다이닝 공간을 만들어드렸어요. 아울러 컴퓨터 책상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수납장 겸 책상도 만들고 기존에 있던 좁은 붙박이장을 철거하고 상부는 오픈 선반, 하부는 서랍장으로 된 수납 공간을 새로 만들었어요. 이곳은 드레스룸이에요. 기역자형으로 시스템 선반 겸 옷걸이를 설치했어요. 하부엔 큰 가방 등을 보관하면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 중앙에는 화장품 등을 보관할 수 있는 서랍이 있고 발코니 쪽에는 거울 도어로 된 수납장이 있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거실 욕실을 보여드릴게요. 거실 욕실은 젠다이와 파티션을 넣고 마감재와 도기 그리고 수전 등을 바꾼 거 외에 큰 변화는 없어요. 그렇다고 그냥 넘어간다면 아쉬우니 쭉 둘러보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기초 공사만 진행한 상수 두선 2부 아파트를 같이 둘러봤어요. 큰 구조 변경 없는 인테리어를 계획하고 계신 분들에게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됐기를 바라요. 앞으로 고객님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길 바라며 새로운 현장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아파트 컬처였습니다.